안녕하세요. 전청입니다. 머스크 폭탄이 또 떨어졌다네요. 트위터의 CEO를 그만둘까를 돌발 투표에 올렸다라는 소식입니다.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이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경영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손을 뗄지에 대해서 본인의 트위터 채널에 설문을 올리고요. 이를 투표에 붙였는데요. 응답자 과반 이상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집계되었다라고 하네요. 올해 10월이었나요? 이 트위터를 인수했잖아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요. 그래서 하루가 멀다하고 뉴스의 중심에 섰었죠. 그러면서 뭐 여러 회사, 트위터도 안 좋고 또뭐 테슬라에 악영향을 많이 끼쳤다라고 하는데, 아무튼 이와 같은 배경에서 본인이 트위터에 시간을 너무 많이 뺏기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불만 섞인 이 주주들을 말하자면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 트위터의 수장 자리에서 내리는 게 좋겠느냐, 내려가는 게 좋겠느냐라는 것을 찬반 투표를 붙였고, 이게 지난 일요일이었었죠. 12시간 동안 투표를 했는데, 본인이 이 투표를 올리면서 그 설문조사 결과를 따르겠다라고까지 했었죠. 그래서 대략 12시간 뒤에 결과가 나온 것은 과반 이상이 물러나라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설문을 트위터에 올리면서요, 머스크는 결과에 본인이 따를 것이다 라고 밝혔고요. 그러나 물론 뭐 언제 사임할지에 대해서, 만약에 사임하라라는 의견이 더 높을 경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라고 했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본인이 어떤 사임 이후에 후임자를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진행하는 건 아니다 라고 했답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위터 인수 후에 이 머스크가 예측 불허의 행보를 이어가는 것을 놓고 뭐 여러 안팎에서 우려가 키워져 왔었죠. 그래서 이러한 발표에 대해 월요일 주식시장에서 이 테슬라의 투자자들이 어떤 뭐 말하자면 안도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였다라고도 하는데요. 장 초반 많이 올랐었긴 했는데, 그러나 월요일도 별로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아서 최종적으로는 마이너스 뭐 0. 몇 퍼센트 떨어진 걸로 끝났고요. 최근에 이 테슬라 주주들 사이에서 머스크가 지난 10월 트위터 산 뒤에 굉장히 테슬라의 수장으로서의 본업에 충실하지 않다라는 그런 컴플레인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 기간 동안에 뭐 트위터 인수 이후만 놓고 봐도 30% 이상 빠졌고, 연초 대비를 따지면 거의 반토막이 더 났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 머스크 본인도 세계 1위 거부 자리에서 밀려나기도 했었죠. 이런 배경에서 이 트위터 설문조사 그리고 결과가 나온 건데요. 뭐 계속해서 머스크는 관심의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금 테슬라 얘기를 했는데요. 또 전기차 얘기를 하네요. 이 테슬라는 뭐 위기다 위기다 하지만 전기차의 전망은 밝다. 뭐 이렇게 해야 될것 같은데요. 캘리포니아 주가요.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여러 가지로 계속해서 나서겠다라는 그런 뜻을 표명했는데요. 캘리포니아의 에너지 위원회입니다. 공공용 이 전기차 충전기를요, 내년 9만 개 이상 추가하겠다라는 그런 예산을 통과시켰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 29억 불의 예산을 확보하는 안이 승인되었다고 합니다. 뭐 결국 캘리포니아 주는요, 공해, 매연을 일으키는 기존의 화석 연료 차량을 친환경 전기차 이런 차량들로 바꾸는 작업에 계속해서 박차를 가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번 29억 달러 예산안 통과가 이와 같은 친환경 이동 수단으로의 어떤 이전의 길을 더욱 빠르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보여줬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는 지금 현재까지는요, 대략 한 8만 개 정도의 전기차 충전기가 공공이죠. 공용 전기차 충전기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 예산안 통과로 인해 9만 개 추가되니까요. 앞으로 내년 말까지는 뭐 17만여 개가 달할 전망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전기차 쪽으로 가는 흐름이 가팔라지고 있는 그런 양상인 거죠. 실제로 2019년도하고 비교를 하면요, 3년 만에 이 전기차 관련된 예산이 거의 30배 이상 늘어났다라고 하네요. 25년까지는요, 지금 내년까지 17만여 개에서 거기서 또 이제 더 늘어서 25만 개 이상까지의 충전기를 확보한다는 그런 계획이니까요. 뭐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이 전기차를 금년부터 이제 타기 시작했는데 굉장히 편하고 뭐랄까 좀더 깨끗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다시 개솔린 차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앞으로의 방향, 어떤 친환경이라는 방향면에서는 거스를 수 없는 그런 대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요, 환경이 무엇보다 이제 중요해지는 지금 시기에 걸맞게 모든 커뮤니티의 어떤 고속도로 또 그런 망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할 거다라면서 이 전기차 시대를 캘리포니아 주가 선도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전기차로 상징되는 친환경 연료 시대를
이 캘리포니아가 선구자적으로 이끌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했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이죠. 지난주였는데요. 이 연준이 내년도 실업률을 4.6%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뭐 올해 3.7%보다는 대략 한1% 정도 상승하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5% 이내니까요. 굉장히 좋은 어떤 높은 고용률을 보여주는 건데요. 특히 이번에 이 발표하면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요. FOMC 미팅에서 금리를 빅스텝이라고 하잖아요. 0.5% 또 올렸잖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렇게 올리는 이유가 특히 이 호텔이라든가 식당과 같은 노동 집약적인 서비스 분야에서 이 노동시장의 어떤 임금이 높아지는 그런 추세가 꺾이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근로시장에서의 임금 인상이 전체적인 어떤 물가 상승의 촉매가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고 그와 같은 배경에서 지금 금리를 높임으로써 이걸 안정시키는 그런 과정을 멈출 수 없다라고 언급을 한 거죠. 그만큼 결국은 이 고용 현황, 임금 수준이 굉장히 노동시장이 좋은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신문의 내용은요, 왜 현장에서 직원을 고용하려는 이런 고용주들은 여전히 구인난을 호소하는 거냐? 그렇죠? 임금 수준도 좋은데 왜 사람들은 일하러 가지 않고 뭐 이런 거죠. 그런 배경에 대한 질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기사가 전하는 답은요, 기본적으로 노동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고 하네요. 결국은 이 예상치 못한 은퇴 규모의 확대, 그리고 또 합법적인 이민자들이 많이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이 코로나로 인해 이 사망, 질병, 또 이제 바깥에 나가서 일하는 것들을 꺼려하는 이런 환경들로 인해 결국 노동자, 근로자 또는 일할 수 있는 인력의 절대 수치가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코로나 이전과 비교하면요, 취업 상태이거나 또는 구직 중인 결국은 취업 가능 인력을 놓고 보면요, 대략 350만 명 이상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네요. 이게 결과적으로 고용주들로 하여금 더 적은 수의 구직자, 근로 가능자들의 풀 안에서 해당 인력을 확보해야 하다 보니 뭐 경쟁이 더 심화되는 것이고요. 또한 결국 이와 같은 이 배경이 그들을 직원으로 뽑는 데 있어서 더 높은 임금을 제시해야 되는 구조로 이어지게 됨으로써 더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결국 이것이 이러한 노동시장의 환경이 2023년까지 임금 상승을 계속해서 일으키면서 인플레이션을 부채질할 수 있는 그런 추세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이 배경에서 연준이 결국 금리 인상을 통해 이거를 억누르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겠다라는 발표를 하게 된 배경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연준이요, 이런 서비스 분야의 임금을 깎겠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그걸 위해 높은 금리를 활용해서요, 강력한 노동시장을 이제 안정시키겠다는 전략인데, 그래서 사실 실제로 지난주 이 파월 의장을 비롯한 이 연준의 관료들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이 결국 소비와 일자리의 증가를 둔화시키기를 바란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기도 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기업들이 일자리 줄이고 고용을 줄이게 된다는 거죠. 결국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줄면 임금도 내려가기 마련이니까요. 그러면 결국 우려하는 것은 해고, 경기 침체가 이어질 것이라 예상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도요, 파월 의장이 말을 하기를 이 물가 안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고통이 전혀 없으면 좋겠지만 그건 너무 장밋빛 전망이고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경기 침체의 위험을 다소 감수하고라도 인플레이션을 해결하는 것이 연준의 최우선 과제이다라고 강조했다라는 거죠. 이 현재 이 페드가 진행하는 어떤 금리를 통한 경제 정책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지 특히 어떤 고용시장, 근로시장과 연관해서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사였습니다. Thank you.